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생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채찍질을 맞으셨고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나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